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파사나 25번째인데요.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제 좀 의문을 가졌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이제 찬미의 사회도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거 마치고 다음 주에는 자해 수행에 관한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구인 속속도리를 다 구원을 해서 평화롭게 만들고 싶다고 이제 신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쑥 흘렀는데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이 이룬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고 더 무섭게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흐른 뒤에 신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우리 가족만이라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무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문턱에 두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늙어가지고요. 저 신께 죄송합니다만 저라도 바꿀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신이 나타났습니다. 진작 그러지. 진작 그러지. 이제는 너무 늦었다. 네가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더라면 너만은 바꿔줄 수 있었는데, 바꿀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이 위로 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뭘 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언제다? 제일 빠른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수행을 좀 늦게 받아들인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늦다고 하는 순간이 이제 그때의 순간이죠. 그건 연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젊은 분도 그렇고 연세가 이제 든 분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그 받아들인 순간에 좀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 아닌 좀더 빨리라는 그 순간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좀더 빨리 할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답을 함과 동시에 변화를 가져서 하면 되는데 또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제일 빠른 순간을 내놓치고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간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오늘 그 예불문에서 얻은 것처럼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신이나 뭐 이런 걸잘 전혀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납득이나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보면서 정말 확신을 가집니다. 정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윗바사나 수행을 전체적으로 강의를 막 하고 있지만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경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상은 제가 모르거든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드리고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위에 집에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정말 잠이 없어요. 저보다 잠이 더더욱 없어요. 어떤 날은 3시 반까지 뛰어다닙니다. 새벽 3시까지, 반까지요. 근데 이제 자다가 딱 들려요. 들리면은 아직 안 자구나 생각하고 계속 자는데 그때 깨버리면은 그다음 또 잠을 이어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자고 그 다음에 또 궁금 그림을 말해야지 이러는데 어느 날은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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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 돌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것도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그냥 낮엔 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2시쯤 돼서 그렇게 2시 반쯤 돼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다가 3시쯤 인터폰을 했습니다. 그 집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관리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그냥 딸그닥거리는 소리를 이듬삼아 자겠더만 이제 애들도 이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자다가 일어나갖고 그러는 거야.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 조금 이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가 잤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그런 걸 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밤 12시쯤 돼가지고 찰르륵 소리가 나요. 거실에서 뛰면은 거실 창대려 있잖아요. 그게 찰찰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서 좀 그렇다 이 시간 자야 되는데 요새 잠을 좀 설쳐야 되는 그런 게 저희 식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 얘기를 했더만 조금 있다 그 위에집이라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신혼이고 부부만 살기 때문에 자기는 뛸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그걸 계속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다 보니까 그 아파트 층과 층 사이가 얇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많이 밟아서 얇아졌나 봐요. 지금 그전에는 애가 뛰면은 콩콩콩 하고 애는 밤에 자니까 괜찮은데 와 어른 잠 없는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자려고 이제 1시 반쯤 돼서 자려고 하니까 일 끝내고 자려고 하니까 1시 반이더라고요. 소리가 들려요.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자니 수행 가자 이래가지고 막 진하게 수행해버렸습니다. 그 이제 수행 마치고 이제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잤습니다. 그 이제 그 자기네들이 안 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네들은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커져만 가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럴 때 뒤꿈치를 눌러서 안 긋거든요. 그냥 살살살 걸어요. 근데 쿵 걸을 때 좀 심하면 쿵쿵쿵쿵쿵 이래 걸리는 소리가 나요. 개도 키웁니까? 그러니까 얘 키웁니다. 깨갱 하고 쿵쿵쿵쿵 노래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아니라 하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도 있고 착한 일도 있고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지만 내가 그걸 함으로 해서 그걸 자기는 모르고 쌓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뭡니까 저의 무게는 더 커지겠죠, 그죠? 그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에 대한 구속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아니다 하고 끝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커져 괴롭죠. 그래서 이제. 가족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수행하자. 그게 살 길이다. 그래요. 어제도 이제 거실에 있으면 거실에서 우리가 거실에 있는 시간도 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실에서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안 그랬는데 그 사람들 유달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예전에는 지금 뭡니까? 카펫을 깔아놔서 그런 소리가 좀 덜 들렸고 지금 카펫을 안 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들 집에는 그거 있습니다. 그 의자 안마 의자가 있어요. 근데 안마 의자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낮에 하고 있었어요. 수시로 하니까 근데 인터폰이 왔어요. 그 집에는 무슨 공사를 하는가 밑에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둘둘둘둘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안마 의자를 하고 있더라고. 이거다 싶어서 안마 의자를 바로 끄고
이건 같다 싶어서 조용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때까지 그 말이 없었는데 밑에 집에서 이제 안마 의자가 1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가 이제 소리가 진동이 심해졌나 보다 하고 그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아니래요. 그 진동이 심해진 건 아닌데. 그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파트가 얇아지고 있구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데. 뭘 하지만 이렇게 팔목 이렇게 안마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발바닥부터 이제 목까지 이렇게 합니다. 전신을 다 하는데 팔 해줄 때 푹푹 치면서 올라오고 엉덩이를 치면서 올라오고 그거를 이제 조금 쉬고 밑에를 뭐 한 번 더 깔아주라 하더라고, 개 위에다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엔 소리가 안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이 이제 못 견디면 위에 집 전체적으로 카페트를 깔아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우리가 참 모르고 이제 그 하는 일과 내가 알고 내가 그에 대해서 구속을 받으면은 그게 굉장히 괴로워지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현재 삶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이제 1번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윗바사나 수행법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마사티바타나 숫다에 보면은 네 가지 기본적인 물질 요소의 관찰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복부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이 그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걸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시 사야도께서. 네 가지 요소가 빠따위 다투, 아뽀 다투, 떼조 다투, 와요 다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일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네 가지 4대 성품에 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의 요소는 이렇게 보면 딱딱함과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4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뼈가 딱딱하고요. 살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이런 걸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몸이, 이 뼈는 사실 우리가 딱딱하죠. 그런 것처럼, 땅도 우리 보면은 흙, 돌이라든지 흙이 굳어 있으면 딱딱하죠. 그죠? 근데 흙을 펴서 만져보면 부드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그런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요소는 유동성과 응집성, 점착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의 요소는 이제 움직이죠. 그럼 우리는 그 물의 요소를 몸에 지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란 물은 다 그렇습니다. 눈물, 콧물, 침물 다, 피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야말로 소변 이런 것까지 다 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면서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수행 이렇게 다 하다 어느 순간 집중하고 있으면은 쪼르륵 소리가 들리면서 그 꼬르륵 하고 내려가는 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물이라는 거는 왜 이제 유동성이냐면 움직이죠. 피는 몸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이제 그 응집성은 어떻습니까? 고여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뭉치고 이런 게 있죠. 자, 불의 요소는 따뜻함과 차가움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그래 겨울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은 환기가 들고 춥죠. 그죠? 그 이제 보일러를 밑에 떼니까요 너무 갑갑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너무 차단이 딱 돼 가지고요 문을 딱 닫으면은 산소가 제가 들이마시고 내쉰 걸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갑갑해서 불을 잘 안 떼고 누우면은요 좀 싸늘한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다가 딱 일어나서 이제 조금 약간 좀 으슬한 걸 느꼈어요. 어제 누워 있다가 쿵쿵 소리가 들려 깨가지고 수행을 또 했는데 수행을 하는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니까 몸에 열이 싹 위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땀이 좀 흘렀고 제가 한 시간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편안해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딱 뜨니까 더 자, 오늘 제가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잠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늘은 12시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9시 반에 일어나면 된다 생각을 하고 9시에 알람을 했는데 7시 50분에 깨지가지고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더 자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제 7시 50분 되면 저희 어머님은 거의 6시에서 7시 사이에 깨기 때문에 어머니 움직임이 이제 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락사락 소리가 이제 딱 들려오면서 그때는 깨는 습관이 되니까 딱 일어나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가 보니까 그 몸이 냉기가 싹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몸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람을 이어서 동작, 움직임, 진동, 지탱함, 그러니까 숨쉬는 과정에서 바람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4대 성품, 네 가지 지수화풍의, 그죠? 지수화풍의 그 기본적인 물질 요소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복부의 불로 꺼지는 움직임을 관찰할 때 집중이 깊어지면 수행자는 복부의 형태나 모양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남 사라짐을 복부의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어남 사라짐의 그 어떻습니까? 배를 보는 건 아니고요. 형태를 보는 건 아니고 그 느낌만 보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느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 형태 이런 거는 의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몸의 형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련의 움직임만 깨닫게 되는 그런 거죠.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마사띠 빠다나 수타에서 네 가지 물질적인 요소의 관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따완 사야도께서 복부에 관한 그 관찰을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그렇게도 하고요.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과정도 하기도 하고 배에도 하기도 하고. 제가 제일 그때 십몇 년 전에 할 때는 그 코로 들어마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할 때는요, 빠져나온 거는 완전 텁텁한 게 빠져나오고요. 들어마실 때는 막 코가 시려울 정도로 차가운 게 들어가고, 그게 이제 저런 절이나 암자 같은 데서 하면은요, 겨울 같은 데 하면 그걸 절실히,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배에서 하니까 코끝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차례로 느낄 때는 그게 되고요. 배만 집중해가 있을 때는 오로지 그 배의 느낌과 그리고 일어나는 상념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나는 이거 싫어요. 배에서 안 할래요. 막 나는 머리 꼭대기 두고 할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방법이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해갖고 이걸 다 이렇게 퍼뜨리게 된 거고요. 무엇을 관찰해야 좋을지 모르는 수행자들을 위해서 기본 대상으로 가르친 게 이제 매우 이렇게 그 설득력이 있었고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대한 것을 복부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질문 2와 이제 답변에서는 그런데 왜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거는 부처님 경전에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마사띠 빠따나 수타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보면은 마하사띠 바타나 수타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그게 이제 그 4대 성품의 기운 물질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서 복부의 관찰로 인해서 이제 움직임을 관찰을 인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 방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거나 또 이제 지금 안다고 해도 그걸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해서 논쟁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 네 가지 물질적인 요소의 관찰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켜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어떠냐?
복부의 움직임을 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배를 보는데 배만 보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배만 가만 보고 있으면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되면은 이거 가만 안 있기 때문에 그 사마타에 들어가기 좀 어렵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복부의 움직임이 아니라 복부란 단어에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 숨을 들이쉬면 나오고 숨을 내쉬면 들어가고 그게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 현상 속에서 네 가지를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사티 바타나 수타에는 복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논쟁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흙이라는 그 흙을 이렇게 쟁반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접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2피트나 3피트, 그러니까 한 60이나 자기의 키에, 키 높이에 60cm나 90cm, 1피트가 30이죠. 그럼 그 정도에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사마타를 그 집중을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흙흙흙 하고 바라보다가 마음이 다른데 딱 가면 빨리 흙으로 돌아가고 흩어지지 않도록 흙에만 집중을 해가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 두게 돼요. 개념이나 관념적인 데 두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일상으로 딱 돌아와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빨리 흙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화가 난다. 그럼 화가 나는 마음을 보지를 못하고 흙 빨리 찾아야 돼요. 어디 수련원에 가면은 불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 불을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내가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다 이렇게 하고 그 사진으로 인해서 접어놓은 사진 묶어놓은 사진으로 인해서 그걸 내 마음속에서 회상을 시키면 그 사진으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딱 들어오면 그걸 마음속의 불 속에 넣어갖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죠. 와, 태울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 겪었던 일도 태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보여요. 딱 일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대한 집중을 딱 해보면 그게 소멸이 돼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소멸이 되면서 소멸이 되지 내 마음의 통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게감이 없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관념이나 외부에 두게 되면은 심신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더라는 그런 게 이제 빠사나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 3번에서는 불교 심리학에서 분노를 감정의 상태로 여기지 않는 이유와 그리고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감정, 분노, 탐욕과 같은 상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불교 심리학은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5다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 어떤 겁니까? 5다발 온이죠. 5개의 그 덩어리, 무더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다발, 두 번째는 느낌의 다발, 세 번째는 지각의 다발, 네 번째는 정신적 형성의 다발, 다섯 번째는 의식의 다발. 그러니까 이게 색수상행식 이렇게 정신적 형성의 다발은 어떤 거냐면은 의도 플러스 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형성하는 거니까 내가 행위에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 다섯 가지죠. 자, 이 중 두 번째 느낌인 느낌, 감각의 다발은 즐거운 느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즐겁지 않다, 이런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중립의 느낌을 포함하고 슬픔,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건 이제 느낌 이런 거 감각이므로 두 번째에 속한다. 분노는 일으키는 거죠. 분노는 일으키는 게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나죠? 예, 네, 내가 뭔가를 애착을 했는데 그 애착에 대한 결과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느낌을 제외한 두려움, 걱정, 분노 등을 포함한 정신적 부수인 네 번째의 형성의 다발에 포함된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제 분노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내가 욕심을 부렸거나 또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생긴 거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로 나온 그런 거잖아요. 그죠? 행위에 대해서 찾아내지를 못했을 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화를 내버리는 거. 이런 거 분노라 그러죠. 그게 화를 내버리는 거 어떤 겁니까? 행위로 옮겨진 거죠. 그죠?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까닭을 12연기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2연기의 첫 번째 요인은 무명으로 인해 행위가 일어난다. 이게 무명은 어떤 겁니까? 법을 모르는 거.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을 모르는 것 자체가 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과의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을 왜 인과의 법칙을 몰라야 이렇게 하죠. 그죠? 하는데 뭐 이 세상의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한 인과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봤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인과의 법칙 속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봤냐 이런 거죠.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런 거죠. 그 무명으로 인해서 행위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나옵니다. 행위로 인해서 재생의식, 식이 일어나고 식은 정신적, 육체적 과정인 명색을 일으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난 무엇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마음 속에 뭔가를 이제 의식을 저장을 해놓죠. 그죠? 저장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할아버지처럼, 예, 늙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딱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 육체적 과정이 이제 명색은 감각기관을 일으킨다. 이게 유기불 일으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색, 뭔가를 보게 되면은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섯 개의 감각기관이 있죠.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이 있죠. 그럼 그 감각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딱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은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대상하고 접촉이 딱 생기겠죠. 접촉이 생기면은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생길 때마다 전부 알아차림을 해버리는 게 이제 위빠사나 수행이고요. 접촉이 딱 일어나면은 그 다음 제가 예를 잘 들은 거 있죠. 다이아몬드를 딱 봤다. 애가 육감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난 뒤에 그게 접촉이에요.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 생겼죠. 그 다음에 탁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 제일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니까 아, 또 그 사이에 뭐가 있구나. 대개는 못 알아차리면 이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보자마자 탁 알아차리는 게 무덤덤함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다가 한번 광채를 모든 그 눈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한번 더 딱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니까 아, 이쁘다 하면서 이제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나면은 이제 감각기관에 감각이 일어나면서 느낌 때문에 애착이 나니까 한번 가져봤으면. 그런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걸 또 알아차리 못하면 신랑 얼굴이 떠오른다. 인간은 내한테 정말 이런 거 하나 못 깨워주고 이러는 수도 생기는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걸 갖고 싶다는 애착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갈망이 일어나서 그 갈망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게 돼요. 그 이제 갈망에 의해서 취착이 일어나고
집착은 어떤 거냐 하면 애착이나 갈망을 더 진하게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걸 꼭 가지고 보고 싶다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요즘은요, 뭐 이렇게 TV를 이렇게 틀면은 먹는 걸 왜 그리 많이 합니까? 먹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이거 틀면 여기서 먹는 거지. 이제는 뭐 식신이란 게 생겼어요. 먹을 식자에다가 신신자를 붙여갖고 식신여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그거 보지 말자 그러대. 왜? 저기 보면은 전체 맛있는 거 먹을 때인데 우리가 가서 먹으면 먹을 때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 애착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버리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안 보면은 접촉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안 일어나면 느낌이 없어지겠죠. 느낌이 없으면은 애착과 갈망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기면 지착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지착이 안 생기면 행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걸 보다가 어제는 제가 이제 뭘, 예, 여러분들 그거 봅니까? TV에 VJ 특공대 이런 거 하면 먹는 걸 항상 많이 하는데 어제는 영판 다른 걸 하더라고요. 애들이 보면서, 아, 재미없다, 먹는 거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아, 저거는 이제 뭐 주로 이런 거 하는 방송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들도 이미 막 그런 거에 대한, 맛있는 거에 대한 애착이 일어나 있어요. 근데 이제 갈 수도 없고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걸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근데 가자 하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집 근처에 있다 하면 어떻게 꼭 가보고 마는 그런 게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지착으로 인해서 행위가 일어나고, 행위는 재생을 일으키고, 행위는 어떻게 원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재생을 일으키고, 이제 여기서는 생이란 걸 다시 태어나는 거를 말했습니다. 생 때문에 노병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죠. 이게 쭉 말한 게 12가지입니다. 이게 연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의 12 요인 중, 이거 이제 제가 지금 이 12 요인을 말했는 거는 우리 일상 삶에서도 이런 게 다 일어납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 보고 그에 대한 거에 대한 게 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12 요인 중 느낌 또는 감각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거죠. 접촉을 딱 하면 뭘 딱 보면, 딱 보면은 이제 누가 울고 있으면 그게 어떻습니까? 슬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웃고 있으면 웃고 있는 그걸 보고 이제 기쁘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겠죠. 자, 분노에 의존해서 어떤 갈망이나 애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그 느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분노는 느낌 또는 감각의 다발에 포함되지 않고 네 번째인 형성의 다발에 포함이 된다. 왜 형성의 다발에 포함되는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가 됩니까? 애착이나 갈망을 했는데 그 이제 애착이나 갈망이 취착으로 일어나서 행위까지 일어났는데 결과가 내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분노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의 남편만 보면 신경질 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신경질 납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부모, 술 마시는 게 왜 신경질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술 마시면은 이제 바로 잠 안 자고 또 뭡니까? 해작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신경질 난다. 그러니까 해작질을 하는 것이 왜 싫습니까? 내가 괴롭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럼 나는 편안하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면 끝도 없겠죠. 다 얘기하면 답은 나옵니다만은. 결국 뭡니까? 자, 내가 편안고자 나는 좀 고요하게 있고 싶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남편이 기준을 두었겠죠. 옆집 아저씨처럼 술만 먹으면 그냥 소록 들어가 잠만 딱 자고 딱 돈만 벌어주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술 먹으면서 꼭 술 마시면 폈띠를 내고 막 그냥 말도 많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게 귀찮다 싫다 이런 게 기준을 뒀겠죠. 그러다 보면 싫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게 있죠. 마음이 안 드니까 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화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행위에 속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네 번째는 윗바사나 수행에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되는지, 사마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마타를 하게 되면은 집중이 쫙 되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관념 대상에 집중이 딱 몰입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안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윗바사나 수행도 그렇게 되는가 물어보면 그래도 됩니다.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10시간, 24시간, 36시간, 뭐 사흘, 나흘 있어도 되는데 그럴 수 있다면은. 근데 이제 수행처에 가서 그게 완전히 몰입되어서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새벽녘에 하다 보면은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며칠씩. 그러면은 좋은데. 하지만 2시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집중과 깨뜨려 보는 지혜의 진보를 이루는데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저는 부탁합니다만 수행자님. 20분 꼭 앉아 있으십시오. 꼼짝하지 말고. 20분 앉아 있으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시라고. 그래, 20분에서 25분, 30분, 35분, 40분 이렇게 늘려가가지고 1시간. 그래서 보수행 1시간, 좌수행 1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진보가 많이 빠른데요. 자, 그래서 2시간 정도도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관찰이 잘 되어서 의식이 관찰할 대상이 없이 가버릴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건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식이 관찰할 대상이 없이 가버린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언제나 대상을 갖기 때문에 대상이 없는 한 의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대상을,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글로 가서 붙잖아요. 그죠? 대상이 없으면은 의식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뭐, 대상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죠. 왜? 아니에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쉴 때 그게 뭐가 됩니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들이쉴 때 그게 대상이 되고, 내쉴 때 대상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한순간 그, 숨 쉬는 것조차 그 대상에서 빠져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빠져나가버리고 그 숨 쉬는 게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직 관찰할 대상이 있을 때만 의식은 일어나면 나며 질문은 무의 상태, 배에 대한 것이 또 사라지고 이미지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뭔가가 공하고 있는 거, 그게 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상태라고 얘기하죠. 무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며 의식은 무의 상태를, 그 배의 움직임도 그리고 이미지가 일어남도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모든 그런 내 심신에 관한 게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공허하게 있는 게, 공허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허무한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무의 상태로 딱 있다는 그 자체도 무라는 거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 상태도, 무의 상태라는 걸 알면서 안다는 것 뜻으로 암. 그러니까 무무 해도 되고요. 이렇게 명명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있었습니까? 있죠. 저는 그 무의 상태가 딱 되었다가 또 대상이 떠오릅니다. 이게 무의 상태가 그걸 알고 그대로 계속 있는 때도 있고요. 그 어떤 때는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소리가 들리면 그게 또 대상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질문 6번은 의뢰와 의식에 대한 애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경전에 대한 주석에 보면 첫 번째 깨달음으로 파괴되는 정신적 오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티, 위찌, 끼차, 실라빠따,
칠라빠따 빠라마사 참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어로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띠띠는 인격이나 개인 개체에 대한 거듭된 견해를 의미한다. 이게 나라는 존재, 자라는 존재, 막 그거에 대한 거, 거기다가 물질에 대한, 우리 하나의 물질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애착이나 갈망, 막 이런 거,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무아를 의미하는데 요거는 이제 무아를 깨닫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위찌끼자는 삼보에 대한 회의적 의심을 의미한다. 과연 부처님께서 아라한테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이나 이런 거 없이 가셨을까? 부처님의 담마가 맞을까? 이걸 전해주는 상가는 이제 제대로 전해주고 있을까? 이런 회의적 의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의미하고, 찰라빠따 빠라마사는 의뢰와 의식을 행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제 이런 거에 좀 막 향하게 의뢰나 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죄를 드리는 이런 것도 되겠고요.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이런 것도 되겠고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나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세요. 그래서 결혼을 시집을 오셔가지고 제사를 엄청 많이 지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더라도 한 여름에 한 달에 두 개 지내는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꼭 한 달에 한 개 이상은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두 개 이상 되니까 이제 음식이 참 그 여름에는 관리하기가 그렇죠. 옛날에는 냉장고도 그다지 좀, 예, 좀 요즘처럼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막 물에 채워놓고 이런 걸 봤었어요. 이렇게 이제 막 제사를 지낼 때 물어봤습니다. 꼭 이거 지내야 되냐고. 뭐, 어머니는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또 이제 그런 환경에 시집 와서 하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걸로 알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수행하고부터 제사를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가 그 의뢰고 의식이잖아요.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고민을 하시더만은 쫙 모으셔가지고 9월 9일 날 하시더라고요. 9월 9일 날 해도 9월 9일 날 하고 또 이제 어머니 바로 이때는 또 해요. 그래 해도 차례 지낸 명절 있죠. 명절까지 하니까 또 5개인가 이렇게 돼요. 6개가 이렇게 돼요. 12개에서 6개로 줄였어요.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고민을 하시더만 쫙 줄여갖고 3개로 지금은 줄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지내는 그 제삿날에는 밥그릇이 한 10몇 개를 올립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이제 안 지냈던 그 전부 다 그날, 그러면은 이날 오세요 하면 다 와서 먹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그런 의식이다. 이제 그건 유교에서 온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괴로움. 내가 어른에 대한 제사를 이제 안 지낸다는 건 아니잖느냐. 밥그릇은 떠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날 와서 드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해서 괴로움을 소멸해버리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그걸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크게는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잘못된 견해다. 지금 많이 있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요. 괴로움의 소멸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정신적 오염원이 파괴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하나 해결하면 괴로움 없어지죠, 그죠? 어떤 거를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나 만든다는 게 목적이다. 그 만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만들기 전에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이제 부담이고 짐이죠, 그죠? 그 괴롭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구속과 압박감.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음식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해방이 되었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신적 오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노폐물 그리고 접촉에 의해서 부딪히는 그런 걸 갖다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단순히 의뢰와 의식에 애착하는 것은 아니고 공덕을 쌓고자 삼보의 의뢰와 의식을 행할 때 더 많은 공덕을 쌓고자 의뢰와 의식에 애착하는데 이러한 것은 실라빠따 빠라마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7번은 깨달은 분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냉담한 분입니까? 깨달은 분은 지극히 연민심이 많을 것이라고 여기며 냉담과 연민은 반대되는 상태라서 따라서 이 두 가지 성품이 깨달은 분 안에서 공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깨달은 분은 네 가지, 요거 잘못, 글자 잘못됐는데, 네 가지로 분류되며, 소따빤냐, 사까다까민, 아나까민, 아라한뜨로 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성의로 분류되고요. 이 중에 모든 정신적 오염을 파괴한 아라한뜨만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 사랑이란 그 자체의 개념을 절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낱말은 또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부에 대한 사랑이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냐, 전 세계에 대한 사랑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라한은 애착을 의미하는 사랑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괴로울까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울까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애착은 아시죠? 그 사람, 뭔가에 대한 소유, 그리고 그 집착,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되겠죠. 이러한 애착을 의미하는 사랑을 하지 않고, 자애의 의미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불교에서는 애착이라는 의미의 사랑과 구별되는 자애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애라는 것을 쓰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 가려고, 이제, 그 책에도 이렇게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가려고 딱 이제 그, 문을 탁 열었어요. 열어줘서 탁 발을 디딘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이제 헤매고 있더랍니다. 그래야 문 닫아라 그래갖고 다시 오셨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줄게 이래가지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이전에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또 이제 부처님의 불법이 아니라도 스스로의 열반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겠죠. 가셨지만 유일하게 부처님은 이걸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의미로 개인의 사랑이라든지 우리에 대한 애착을 떠나서 이제 모두의 큰 사랑은 오히려 보이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전해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민과 자애는 연민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괴로움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기 때문에 저 괴로움이 안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애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번영을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연민은 자애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냉담이라 하는 거는 냉담한 건 아니죠. 아란트가 되면 냉담하다. 냉담도 없습니다. 냉담도 없고 사랑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있죠. 이게 중립의 상태에 딱 머물고 있는 이런 거다. 이런 거죠. 자, 8번은 수행이 수련회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윗바사나 수행의
적용과 이익에 대해 알고 싶으며 일상 삶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주의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일상 삶에서 스승과 규칙적인 면담을 하지 못할 때 수행의 진보를 알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기울임은 가능한 한 많이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수행처에서 했다거나 계속적인 수행을 스스로가 이제 있는 장소에서 했다면은 그 힘이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권력이 붙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알아차리면서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일상에서 어떤 것을 할 때 특별하고 자세하게 알아차릴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기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집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많은 자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손 뻗음 그러면 어디 가 있습니까? 돈이 저 어떻게 날아가 있습니다. 가려고 한 발 일하다 보면 돈은 뭡니까? 이미 휙 날아가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뻗음 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그의 상황에 맞게 알아차리면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수행처에서는 매우 천천히 알아차리면서 행했지만 일상에서는 평소의 속도대로 뻗으면서 뻗음. 그러니까 숟가락을 집기 위해서 숟가락 집으려고 함 뻗음 집음 이렇게 내가 뻗음 이렇게 하다 보면 밥 못 먹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뻗음. 그러니까 그것도 말로 할 거 없이 내가 속으로 명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거 십품 그러니까 십품 계속 하지 말고 십품에서 십다는 걸 딱 알아차리면 되겠죠. 자, 일상에서 입바사나 수행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주의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정신적인 상태들과 감정적인 상태들, 즉 정신적 과정이다 이런 겁니다. 예, 정신적 과정은 어떤 겁니까? 정신적 과정은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돼요. 저 사람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춤을 추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춤을 추고 있는데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춤을 추고 있을까 하면서 딱 올라오는 그게 정신적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멀쩡한 대낮에 춤을 추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럼 우린 그 다음에 뭘 생각합니까? 춤을 추고 있구나만 봐라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니커나 펭귄 어떻습니까? 미쳤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알아차리고 내지는 뭡니까? 생각함 하고 알아차리고 춤추고 있는 과정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접촉을 시켜서 내가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하고 미친 사람하고 춤추는 사람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더라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옆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봤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미쳐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자기 아들이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기분이 좋아서 막 춤을 췄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전달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전달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까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에 주의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생각들은 주의 기울임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나쁜 생각을 한다, 나쁜 행위를 한다. 행위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의도를 알아차린다면 그 행위가 안 나. 욕도 안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선업을 짓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악한 생각이 사라질 때 수행자는 악한 말이나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스승과 면담은 규칙적이지 않아도 가끔씩 개인 면담을 갖는 것이 좋다. 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들어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태를
서로 이제 그 알려주고 그에 대한 면담을 하는 것이 진도를 위한 방법이다.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의 집중 정도로서 가늠할 수 있다. 일상에서 하는 것들에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된다면 무척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되다가도 이건 잘 안 됐구나. 어느 거는 하면서 요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에서 눈 떠 있는 시간이 이제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중에서 알아차리는 부분이 뭐 60%라고 하면은 나는 60%가 되고 있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 스스로가 그걸 가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커져요. 어느 날은 밥 먹는데 숟가락 드는 것만 됐다가 어느 날은 어떻게 설거지 할 때 설거지 하는 거. 전 설거지 할 때 이제 그릇 하나도 안 깹니다. 옛날에는요 막 그냥 딴 생각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릇도 깨지고 막 미끄러지 가지고 그릇끼리 부딪혀 가지고 그래 되고 이랬는데요. 바로 실수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좀 큰 그릇 안에다가 작은 그릇을 끼워가지고 그 애가 안 빠져나올 때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던질 수도 없고 그냥 깨지잖아요. 그죠? 그럴 땐 참 난감했고 이랬는데 그냥 그걸 딱 보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는 딱 다른 데 놓고 이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깨는 일이 없으니까 살림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스스로 진보했는지 측정 방법은 새로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뜩하면서 집중 수행을 하면서도 그 새로운 걸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전에 하지 않았던 걸 내가 하게 되는 걸 알아차릴 때 그때 이제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런 거 있었어요. 구두를 샀는데요. 새 구두를 사서 이제 집에 와서 딱 신었는데 지퍼를 올리는데 지퍼 올리는 그 손잡이가 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금방 사왔고 신어보는데 그래 됐잖아요. 그래서 또 당장 바꾸러 갔습니다. 그래도 바꾸러 가가지고 바꿔주세요 하니까 잽싸게 바꿔주대요. 그 뒤로부터는 구두 지퍼 오를 때 알아차림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딱 올리고 딱 잡고 내리고. 그건 경험이죠. 그죠? 그때 이제 택시비가 좀 들었습니다. 왕복 택시비 14,000원 비싼 구두를 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구두 지퍼 올릴 때 부츠 같은 거 지퍼 올릴 때 한참 올라가는데 중간에 잘못하면 뭡니까? 뻐걱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요즘은 좀 잘 알아차리면서 하는. 그러니까 그건 작은 거지만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고나 위험하거나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까? 차크를 끼울 때 싹 안 올라가고 중간에 어떻습니까? 옷이 끼어가지고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퍼를 올렸는데 이 집이 올라가다 옷이 끼었어요. 근데 막 빡빡 올리니까 옷이 어떻게 하는가 더 끼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참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바로 제 앞에서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만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잘 보고 이걸 빼버리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잘 안 빠지니까 막 무조건 올리는 걸로 끝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알아차리면은 얻어지는 게 많고 시간 낭비도 없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새로운 것의 경험과 미경험으로 진보와 정체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이 많아지면은요, 좀 진보가 되고 있구나, 일상에서. 수행은 그래요. 제일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일상에서 알아차림 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건요. 사회적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길과 모든 시간을 수행만 해야 하는 수행자의 길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자는 수행에 전념해야 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봉사자 또한 남들에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봉사가 우선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자신의 개인적 구원을 먼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해줘야 될까요? 구원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다 구해주고 내 구원해야 될까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 이런 게 얘기가 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진 두 친구 얘기가 있습니다. 도보 여행을 하던 두 친구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둘이가 같이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근데 다른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구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먼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했기에 노력 끝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널판지를 구해서 그 친구를 구해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똑같이 구덩이에서 헤매면서, 지도 헤매면서 옆집 사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빠져 죽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거죠. 내가 맛있는 거를 먹어보고 난 뒤에, 야, 이거 맛있다, 권하잖아요, 그죠? 안 먹어보고 난 뒤에 어떻게 그 맛있는 거를 권할 수가 있나, 이런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신부터 구하는 것이 부처님의 교리와 일치한다는 거죠. 자신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만이 다른 사람을 비슷한 괴로움으로부터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 한번 해봐라, 참 좋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와닿습니까? 안 왔다잖아요. 수행 참 좋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겁니다. 하고, 지가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 하고, 그거 참 좋다 하던데, 니 한번 해보지. 그러면 괜찮다 하더라.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니나 한번 해봐라. 니가 해갖고 좋으면 내한테 가르쳐 주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좋더라 하고 전해주는 거는 해봐라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제 제가 한 만큼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자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와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질문. 성적인 방종에 대한 정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요즘 많이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한다면 그것은 성적인 방종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동서양의 모든 나라의 상황을 다 포괄하지는 못한다.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는 일부 닫혀져 있고요. 뭐, 어떤 나라는 뭐, 그냥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모토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라고는 하지는 못해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상으로 기록하거나 문서상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라도 너하고 나하고는, 요즘 문서 아니라도 이루어진 부분 많죠. 너하고 나하고는 부부야, 이렇게 정해놨는데 한쪽이 간통을 하면은 이제 방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한 경전의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아주 예쁘고 덕 있는 장녀가 오계를 잘 지키며 살다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게 오계 그런 거죠. 제가 신자들이 수행할 때는 팔계를 지키고, 이제 우리가 삶에서는 오계를 지키죠. 어느 날 그녀에게 어느 남자가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동전 천냥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냥 가고 내일이나 모레 오겠다 하고 간 거예요. 돈 천냥을 주놓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몇 달이 지나도 안 오고 언제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유혹을 했죠. 이제 그 사람 잊어버리라. 이제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제 나하고 한밤 자자, 이렇게 했지만 모두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남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자만을 3년을 기다렸어요. 돈 천냥을 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이제 그 장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근로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데,
3년 가지고 3년 먹고 사니까 바닥이 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없고 이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이래 있는데 또 다른 남자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제 내 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재판을 요구를 했어요. 그 이제 판결을 해줄라고 해서 이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니까 이제 너는 3년이나 기다렸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안 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도 좋다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아, 그래도 내가 돈을 받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 이래서 기다려야 된다. 그 판결에 관계없이 그렇게 느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3년 전에 남자가 나타나갖고 내게 진빚은 없던 걸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 어떻게 새로운 남자를 맞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인정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좋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질문 11번.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잠을 자려고 할 때는 벌떡 앉아 잠을 잘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까? 복부의 불로 꺼지는 움직임을 가볍고 피상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막 너무 이제 부담을 가지지 말고요. 이거 하면 저도 밤마다 이렇게 하면서 자니까 꿈도 잘 안 꾸지고 그리고 편안하고 내가 원했던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습관이 돼버리니까 원했던 시간 오늘 9시 해놨는데도 7시 50분에 깨지더라고요. 그건 습관이고 이랬는데 제가 진정으로 9시에 시간을 딱 그려놓고 이러면은 그때 좀 깨지는 게 전으로 해서 깨져요. 제가 전에 수행을 한참 할 때는요. 새벽에 이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5시 이래요. 그때 내가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5시에 일어나서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면서 이제 자기 직전에 자는 걸 와선이라 그럽니다. 자면서 하는 수행을 이제 누울 와자를 써가지고요. 와선을 하기 전에 딱 시계를 그려놓고 5시라는 시계를 딱 그려놓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남 사라짐 하면은 5시 한 10분 전이나 내지는 5시 한 5분이나 요 사이에 어떤 데는 5시 요래가지고 딱 눈이 떠집니다. 눈이 딱 떠지는데 그때 알아차림 하면서 딱 일어나면은 되는데요. 그때 5분만 더 그러면 이제 그냥 자라 이래갖고 확 재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억은 깨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깼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는 의식이 깨어나도록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깨도록 하거든요. 자, 수행자를 걱정하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주의 기울임을 불러오고 꺼지는 움직임에 다 잡아두는 거예요. 막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날려버리고 배의 복부에 일어나고 사라짐. 배에다가 손을 올리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장부에도 좋습니다. 저는 배에다가 손을 딱 올리고요. 이래가지고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자거든요. 근데 뭐 아침에 깨고 나면 손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잘 때는 이렇게 한참 해가 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을 자고 어떤 날은 자다가 이제 소리가 들어서 깨보면 그대로 자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남 사라진 배에다 손을 올리고 들이쉬고 일어남 내쉬고 사라진 요게 딱 집중하면은 여러분들 그걸 세려고 하면은 셀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몇 개 못 넘기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은 어느 정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형태는 집중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잠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잠 자는데 진짜 깊이 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고 수행하고 또 자면 또 됩니다. 너무 집중을 그것도 해버리면 이제 누워서 잠이 도저히 안 옵니다. 이렇게 하는 수행은 불면증에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수행하면 불면증 없어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질문 12번은
언제부터 지도 스승 없이 혼자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깨뜨려 보는 지혜 11번째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힘으로 전진이 가능하다. 11번째는 이제 아주 좋은 그 경험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평정의 지혜를 득하는 상태인데 오랜 시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시간도 못 견디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시간을 길게 그냥 타이머를 걸지 않고 나는 막 그냥 수행을 하련다 하면 들어가면서 긴 시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할 수 있으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어남 사라짐이 그냥 범벅이 돼서 나타나다가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초기 단계죠. 이러다 나중에는 일어난 것은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이다가 또 나중에는 일어나고 사라진 게 또 정확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볼 수 있고 주의 기울임이 바쁘거나 내기지는 그냥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늘어지거나 이런 거 없고 느슨하거나 팽팽하지도 않고 딱 알아차리는 거, 온 거, 가는 거 이런 게 정확하게 보이면서 느슨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게 11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앞에서 했죠. 24번 강의째 했습니다. 자, 질문 13번. 깨달음의 경험은 항상 한 것인지 아니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지 또한 사마디에 의해서 삶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항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답은 뭡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깨달음의 경험은 정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마디에 의해 유지되는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사마디에 의해 그러니까 집중을 계속 하면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깨달음의 의식은 한순간만 지속하고 그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도에 딱 들어가고 니바나에 들고 열반에 들고 과가 생기면서 그 이제 독과가 이제 마카팔라가 되면서 그 다음에 깨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깨어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도가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자유로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세요. 네. 과팔라의 상태에 위에. 그러나 과지혜의 깨달음은 결과가 남기 때문에 사마디가 충분히 좋을 때 과팔라의 상태에 반복적으로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제 사마디가 잘 되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좀 길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긴 시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번 경험해보면 그 길을 알잖아요.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달라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을 얻었을지라도 좋은 사마디는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질문과 답변을 거의 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제 궁금한 거는 거의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해결이 다 되지 않나 싶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해서 또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요거 질문과 답변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자의 수행에 관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자의 수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주위에 그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또 그 수행을 필요하라는 괴로운 사람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를 위한 그런 이제 또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